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일단 주력 에어소프트건 말고 번외로 다른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으잉. 아이고, 오래돼서 타이어가 이렇게 빵꾸가 나버렸네. 일단 보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에어소프트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RC카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살짝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시켜 드릴 차. 네,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 조종기가 있고 스틱형 조종기도 있긴 한데 그건 뭐 다음에 생각하면 되고 간단히 소개만 해드릴게요. RC 자동차 이런 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 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배터리가 없군요. 자, 이게 조정기거든요. 자, 조정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핸들이 있어요. 이걸 왼쪽으로 움직이면 얘가 왼쪽으로 틀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종하고 이 권총형으로 돼서 이렇게 잡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을 이제 트리거 버튼을 총하고 똑같죠. 이걸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가고, 이걸 뒤로 밀면 뒤로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다가 갑자기 뒤로 딱 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후진을 바로 누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조종하는 게 끝이고요. 그리고 미세 조종 버튼이 여기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약간 차가 기울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조정해주고, 몇 칸씩 움직여주면 이제 중립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거죠. 이게 앞바퀴가 약간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몇번 딱딱 눌러주면 되는 거고, 약이 여전히 없어서 뭐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디지털, 이게 원래 아날로그 식이었는데 옛날에 90년대에 가지고 놀 때는 전부 다 이제 액정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날로그 식이었는데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죠. 거기다가 이 안테나 식으로 주파수를 이제 저주파, 나름 저주파라 할수 있죠. 메가헤르츠면, 메가면 10의 3승인가요? 맞나? 하여튼 여기 보면 주파수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이라는 곳에 AM 주파수 26.995 메가헤르츠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2.4 기가헤르츠 뭐 이렇게 기가로 이제 고주파를 좀더 쓰니까, 더 고주파를 쓰니까 안테나가 요즘 없어요. 아무튼 예, 그렇고 뭐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배터리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AA 배터리 8알을 씁니다. 보통은 네, 이렇게 되고, 요즘에는 안테나가 없는 조종기를 보통 쓰고요. 이것도 옛날식인데 제가 옛날에 쓰던 건데, 교쇼 인포노 미니 인포노. 네, 교쇼 미니 인포노. 네, 옛날 차입니다. 네, 그 하여튼 예, 구조를 보여드리자면 쭉 빼면, 자, 여기 있죠. 부품이 여기 있어가지고. 자, 이 작은 버기카입니다. RC카. 이거 몬스터 트럭이라 그래가지고 바퀴가 큰게 있고, 몬스터 레이싱 트럭이라 그래가지고 트럭이라고 불러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 차이를 보면 몬스터 트럭은 이게 속이 엄청 크거나 혹은 이게 두 개씩 붙어 있어요, 앞에. 하여튼 그런 형식이고, 이거는 이제 윙이 달려있죠. 달리면서 바람을 이렇게 받아서 밑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 속도가 빨라질 때이 땅에 접지력을 올려주는 거죠. 여기 앞에 쇼크, 오일 쇼크가 있거든요. 댐퍼라고도 부릅니다. 오일 댐퍼, 오일 쇼크인데, 여기 위에 이걸 돌려서 스프링 장력을 조절해주는 방식이죠. 이 바퀴가 붙어 있고, 이렇게 몸체 기어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축이 이렇게 돌아가죠. 보이십니까? 이 돌아가는 거, 바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웃긴 게 이게 반대로 돌아가요.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는 왼쪽으로 돌고, 이게 디퍼렌셜 기어라고 그래, 차동 기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하게 되면 바깥쪽 바퀴는, 안쪽 바퀴는 제자리에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 바퀴는 많이 돌죠. 그런 거를 이제 무리 없이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동 기어라는 게 들어있어요. 진짜 차에도 들어있고, 라크라울러 같은 차에는 이걸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바퀴가 이렇게, 이거는 사륜구동입니다. 바퀴가 4개 다 돌죠. 이거 디프가 좀 고장이 났는데, 디프가 고장이 났군요. 가운데 축이 있고 여기도 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전 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이게 돌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현가장치라는 게 있는데,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아무튼 예,
이 현가장치라는 게 있어서 이 충격 흡수를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면서도 이 축이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안에 유니버셜 조인트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축이 이렇게 움직여도 이 회전축은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구동축이 사람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퀴가 옆으로 돌아도 이렇게 회전축이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배나 자동차 뭐 회전하는 물건 중에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 이런 게 적용이 돼 있어요. 요즘 드릴 굽어져서 저기 뭐 나사를 잠글 수 있는 드릴도 이런 유니버셜 축의 역할 비슷한 걸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서보 모터라는 게 들어 있는데 여기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채널 얘를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앞바퀴를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합니다. 이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핸들을 좌우로 옮기면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터가 있고 배터리 그리고 모터 배터리 사이에 이제 변속기라는 게 있는데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변속기 예. 일렉트로닉 뭐죠? BEC라 그러나? 아니다 BEC가 아니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러 ESC네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그래가지고 전자변속기죠. 모터랑 이렇게 연결하고 배터리를 여기 연결하고 이거는 통합보드 잠깐만 통합보드인가? 아무튼 여기 이제 변속기랑 이 전기 전파를 받는 수신기 얘는 송신기라고 불러요. 조종기인데 송신기 전파를 보낼 송자 송신기 그리고 받을 수 해가지고 수신기 이래가지고 수신기 여기 딱 들어가는데 하여튼 네 뭐냐 트랜스미터고 리시버 이래가지고 얘는 보내는 거 얘는 받는 거 리시버 아무튼 여기 수신기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얘를 전파를 여기 조종을 하면 여기서 받아서 얘가 움직여주는 거죠. 이런 기계장치들 자동차의 기계장치들 쇼크와 현가장치 이런 구동축 그리고 이걸 움직여주는 전기적인 장치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움직이죠. 배터리에 전기를 받아서 모터를 빠르게 돌리고 적게 돌리고 이래가지고 달립니다. 이건 엔진 방식도 있었는데 요즘엔 배터리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모터가 지금 이거는 통돌 옛날 깡통 모터라고 불리는데 옛날 이제 브러시드 모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전극을 세 개로 넣어가지고 안에 마찰축이 하나도 없는 브러시리스 모터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모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거의 다 그런 걸 사용하는 걸로 알아요. 이건 좀 옛날 거라서 일단 이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동차 이렇게 되고 서버가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뒤에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원리와 형식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판에도 뭐 큰 그런 건 없고 메인 샤시 위에 이런 판때기 위에 이런 기자재들을 탁탁탁 붙여가지고 구동축 먼저 붙고 바퀴 뭐 다 붙어 있고 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RC카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움직이는 영상은 제 다른 동영상에 좀 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셔도 되고 아 그리고 RC라는 것은 라디오 컨트롤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라디오 컨트롤 말 그대로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컨트롤 조종하는 거죠. 라디오 컨트롤 RC카니까 라디오 컨트롤 카 자동차죠. RC카 아무튼 이런 식의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뭐 어떤 것이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리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건 미니카기 때문에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터리가 이제 보통 1.2V 1.5V 그렇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V 짜리네요. 12 곱하기 5를 하면 5 6 6V 짜리인데 보통 7.2V 예 7셀 셀이 이제 배터리 셀이 하나 둘 7개 들어가는 7셀을 써서 7.2V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라는 걸 써서 리튬 전지를 쓰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써요. 리튬 폴리머 셀은 개당 3.7V를 사용하는데 아무튼 예 그건 좀 복잡한 얘기라서 예, 길게는 얘기 안 하지만 아무튼 3.7V를 사용하는데 그 셀이 보통 2셀에서 7.4V에서 3셀 11.1V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니 리튬 전지라는 게 배터리 파워가 세긴 세도 이게 조금 무리가 가거나 완전히 방전되거나 완전히 충전이 심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고장이 날 수 있고요. 그게 관리가 조금 힘든데 아무튼 예, 리튬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좀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초보용 RC카 세트를 사면 이런 수소 전지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방전돼도 완전히 충전이 많이 돼도 그렇게 많이 불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얘도 짐하면 네, 불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불 한번 내보긴 했지만 리튬 전지만큼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리튬 전지는 이제 파워나 이런 게 월등하기 때문에 전압도 높고 이 방전 유리라는 게 있는데 배터리가 한 번에 전기를 얼마나 뽑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진짜 장난이 아니게 발전을 해가지고 좀 위험하죠. 좀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배터리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차 안에서 배터리 들고 다닐 때도 혹시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전용 그 뭐지 그 하여튼 소방관 옷 그 소재로 된 그 배터리 팩에 봉다리 예? 뭐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옮기거나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는데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네요. 일단 네 이만큼 RC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자잘하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답글 달아드리면 제가 예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RC카는 이런 것이고 라디오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혹시라도 뭐 물론 이거 안 만져보신 분들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에어소프트건 이런 거 만지시는 분들 중에 RC카 안 해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RC카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거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 거는 잘은 몰라요. 아무튼 예 이만큼 정리를 할게요. 교쇼 미니 인퍼노였습니다. 뭐 간단히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